겨울을 보지만 따뜻하고 훈훈하고 좋은 아쉬운 영화예요. 유쾌한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지옥의 사랑, 따뜻한 사랑 얘기도 있고 가족분들과 친구분들이 즐기시기 아주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수상한 이웃 많이 사랑해주세요.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너무 풀렸고요. 영화도 마지막에 따뜻한 부분도 있어서 너무나 좋게 봤습니다.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. 공감하지 가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지호 오빠의 거지 역할 너무 잘 어울렸었고요. 따뜻하고 재미도 있었고 수상한 이웃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지호 선배님의 이제 좀 색다른 모습도 있고 다른 배우분들 너무 연기를 잘하시고 어색한 이웃분들이랑 같이 불렀으면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였을 것 같습니다. 엄청 따뜻하고 유쾌한 영화였습니다. 너무 재밌었고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함께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. 수상한 이웃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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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년 복영 아파트에서 석 달 전에 실종 사건 있었죠. 뭐야? 그지야? 이것도 훔친 거 아니에요? 이런 영덕의 개 같은 자식. 사람은 보이는 것만 평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.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? 어? 이웃사촌.